2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오늘 2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에겐 상당히 의미 있는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 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닥터K가 닥터K 주식 아카데미를 오픈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 마쳤고요. 유료 회원분들과 함께 그리고 무료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첫 번째 방송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다. 오늘 가능하면 주식시장에 신이 있다면 플러스 나서 좀 닥터K를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좀 웃는 하루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주말에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요. 아신 분들은 여러 몇 번째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만, 자,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25% 하락, 나스닥이 플러스 0.14% 하락,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0.11% 하락, 그리고 유럽권이 조금 안 좋은데요. 독일이 마이너스 1.05% 하락입니다. 자, 미국이 마지막 마디를 기준으로 하락하던 폭 상당한 수준에 한 90% 정도 수준까지 다 만회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 저 정도 조정은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코스피의 상황이 나스닥과 약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만 무슨 말이냐, 요 봉이 나오기 전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올라서 상승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약간 약보합이던데 만약에 빠져서 시작한더라도 여기 120일과 21일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 좀 보여주면 좋겠다. 뭐 곧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요 뉴스는 일단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하고 여기까지 딱 체크해 놓고 하죠. 그래서 야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강보합입니다. 0.09% 상승. 외국인이 1421 계약 매수했고요. 선물. 자, 양쪽 이제 이번 주가 옵션 만기일입니다. 양쪽 프리미엄 다 까지고 있다.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다 까지거든요. 빠질 때 콜 옵션 빠지고 올라오면서 풋 옵션 빠지고. 자, 그래서 옵션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 자,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기 120일 권역인 2162를 안 깨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좀 곤란하거든요. 아마 여긴 지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들고요. 여기 만약에 하락해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양봉, 아까 나스닥처럼 양봉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강하게 올랐다면 코스닥은 많이 오르지 못했으니까 뒤늦게 외국인들이 또 이제 코스닥도 가세를 좀 해주거든요. 그 전에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규모가 좀 다르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제약이라든지 투자의 규모는 코스피 쪽으로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 안 깨고 만약 올라간다면 더 양호한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큰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 형들이 이렇게 매수해오는 상황이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업종 대표주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가를 심하게 흔들어 버리면 본인들 주가를 내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흔들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요. 장중에 좀 흔들어 주는 정도 하지 않을까. 발행과 함께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전광판 동시효과 상황 좀 보면서 간단한 뉴스 브리핑 좀 해보도록 하죠.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인데 제법 40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좋아요는 한 번씩 눌렀습니까? 싫어요 꼽은 새끼 하나 또 있네. 나가라 자식아. 지랄한다고 들어와가 싫어요 꼽아. 너한테 들려주기 싫다고. 아깝다고. 공짠데. 자, 미국이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FED가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무조건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 이후부터 완전 미국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 K가 생각하기로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 요소가, 딴 것도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가장 좀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기조가, 금리를 한번 인상한다는 기조가, 이번 한번 올리는 게 끝이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올려나가고 지속적으로 내려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주가에 아주 큰 데미지가 오는 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뭐 중요한 사항들 좀 많이 몰려 있는데요. 2월 15일은 셧다운 다시 될지 안 될지 이제 국경 장벽 예산 만약에 부결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도 할수 있다? 이러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관세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면 또 상당히 또,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중화권이, 중국의 춘절, 휴장으로 인해서 상당 시간 좀 휴장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거래를 재개합니다. 중국, 대만, 베트남 그동안의 휴일 이후에 어떠한 반응 보이느냐가 또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중국이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강하게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못 뚫을 이유도 크게는 없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상을 뒤엎고 뭐 뛰어넘는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람일 뿐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무역협상 3월 1일까지가 시한입니다. 90일 동안에 우리 시간 좀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한을 뒀는데 이거 연장할 수도 있다. 시간 추진 중이랍니다. 그것이 왜 좋으냐? 추가 관세 서로 때리고 받고 안 하면서 좀더 생각해 보자. 그게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하니 미국 중국하고의 무역 마찰은 극심하기보다는 조금 서로 간에 이제 데미지가 있으니까 서로 좀 눈치 보면서 서로 주고받을 거 주고받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보여요.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패고 있고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거든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죠? 단기적으로 만약에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단기 차익 노리고 들어갔다면 차익 실현도 충분히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또 빠르게 돌아서네요. 자, 지금 현재 좀 불그스름한 거 보니까 동시효과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번 볼게요. 동시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허허, 부럽습니다. 코스피 0.38, 코스닥 0.5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1.09% 상승 출발 예상, 현대차 0.80% 상승 예상, LS산전 0.98% 상승 예상, 우리산업 0.43% 상승 예상, GS건설 0.33% 상승 예상, 셀트리온 보유하라고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 거전부터. 자, 0.93% 상승 예상, 종근당 0.95% 상승 예상. 벌겁습니다. 시장이 뒤지잖아요. 닥터케이 펀드는 시장에 뒤지지 않는다. 전일 금요일 날 시장이 약세니까 같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총 상위 종목으로 그냥 끌고 가려고 다 박아둔 포트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주석 채권한 게 1번 눌러 예의야. 닥터케이 시장에 뒤지지 않습니다. 닥터케이 뒤통수 때리고 나간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개업하는 날 뒤통수 때리고 나가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돈 내라고 안 했거든요. 할 사람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돈안 내면 그게 못 잊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한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됐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잘 하십시오. 성투를 기원할게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지, 뭐. 무료는, 돈안 받고 무료로 해드리겠다는데, 굳이 그렇게 애써서 나갑니까? 상관없어요.
전 좋죠. 뭐 신경 쓸 인원들 작으면 남들처럼 얄팍하지 않다고요. 한분한 분이 아파하면 다 아파한다고요. 저는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어느 분이 최고 아파할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죠?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는 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방에. 개인적인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아파합니다. 얄팍하지 않아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랬으면 2년 동안 이렇게 아침에 내일 접어두면서 방송 안 한다고요. 아침 방송은 2년 안 됐습니다만 다른 방송 다 치면요. 아침뿐입니까? 됐어요. 자, 일단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VIP 회원들 제가 제시했던 내용들 잘 보셔야 돼요. 저 시작하면 잘못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다 챙깁니다만 제시했던 가격대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건 알아서 해야 돼요. 자, 유로존이 영국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때문에 유럽이 지금 좀안 좋은 상황입니다. 영국이 1.7% 경제 GDP 증가율 전망치 작년에 11월 달에 했던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0.5%. 1.2밖에 안 하겠답니다. 전망을. 그러니까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유로존 좀 흔들리고 있다. 까지. 기분 좋네. 다 빨개! 빨개 한번 들어야 돼. 현아의 빨개요.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참. 뭐, 딴거 없어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트폴리오 그냥 들고 가십시오. 크게 걱정하지 말고. 직장인 여러분들, 큰 걱정할 거 없어요. 외국인 형들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정도 체크하고, 시장, 아까 말했던 20일, 120일 깨지는지 여부 정도만 지켜보십시오. 그럼 별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습니다. 예야. I'm Dr. K야. 쿨하지. 뒤통수 때리고 나가도 쿨하지야. 다 빨갛게, Dr. K 포트 다 빨갛게야. 빨개요. 저작권 때문에 일찍 끊어야 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만, 그죠? 닥터케이 포트 빨개요. 예야. 빨개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냐? 2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제가 예측했던 퍼센테이지를 제가 믿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되시죠? 사, 팔아. 이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방송 치고 그렇게 저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을걸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왜?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닥터 K는 과감하게 사, 팔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확률 높아요. 이제 여러분들께, 잘하고 있네. 영이 잘하고 있어. 영아, 이번 주까지는 무료 채팅방에 주력으로 날려. 유료방에 내가 특별히 날리고 싶은 건 내가 날릴 테니까 무료방에 다 날려드려. 일주일 동안. 저 얄팍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 분명히. 그죠? 포트 다 빨갛네. 이렇게 딱 한번 보내줘야지. 양호, 이렇게 날려드려. 별 걱정할 거 없다고. 자, 장 시작합니다. 자, 딴거안 쳐다봐요. 바로 포트폴리오 그냥 집중합니다. 괜히 딴거할 필요 없어요. 방송 잘하려다가 돈 잃으면 안 돼. 현대건설, 현대차, GS건설, LS한전, 우리 산업 다 있지. 됐고. 셀트리온, 양호.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우리 회원분들은 양호입니다. 일단 플러스권이니까 걱정 없습니다. 1.40% 신규는 안 합니다. 아직까지 기다려요. 신규는 안 해요. 가지고 넘어온 분들만 홀딩. 신규는 아직 좀더 있다 합니다. 지금 아니에요. 자, 현대건설
여기 돌파만 해내면 별 문제 없어요. 현대건설 뭐, 그죠? 사고 팔고, 팔아먹고, 팔아먹고, 또 먹고, 먹고, 아씨, 발음도 안 돼. 먹고, 먹고, 또 먹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팔아내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 본조건 왔네. 그 이전에 7%. 먹고, 먹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죠? 한 세네 번 먹었습니다. 그대로 홀딩. 닥터케이크 누구라고요? 팻놈만 팬다. 주식계의 마동석. 팻놈만 팬다고요. 패고, 패고, 또 패고. 조진, 놈만 조진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요. 주가의 흐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자, 우리 산업도 보너스권으로 진입 중입니다. 닥터K 편입한 가격대 여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자, 초기에 편입했던 인원은 보너스고요. 어저께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올라가면 별 문제 없어요. 잠깐만요. 우리 산업이 그거잖아. 그죠? 갑자기 이름 생각났나? 수소차. 수소차 맞죠? 수소차가 빨갛습니다. 일단 수소차 빨개요. 어떻게? 이렇게 빨갛습니다. 그럼 올라가겠지 뭐. 자, 수소차 양호. 테마 양호. 와, 이거를 컴퓨터를 빨리 한대더 사야 되겠어요. 제가 지금 컴퓨터 지금 확충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 이 화면이 좀 가로막으니까 뭐딴건별 문제 없는데 외국인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158억 마이너스.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05로 지금 전환 중인데 코스닥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예측했죠. 올라가 시작합니다. 빠지니까 조심해라 이야기 안 했어요. 분명히 아까 올라가서 시작할 수도 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빨개요. 뭐,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현재 우리 산업 프로 쓰고 현대차 프로 쓰고 현대건설 프로 쓰고 GS건설 프로 쓰고 LS산업 프로 쓰고 뭐별 무리 없습니다. 다 양호 한번더 날려드려. 현재까지 다 양호. 자, 보이시죠? 별 문제 없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나머지는 강세. 그러니까 1, 2등 붙들어 놓고 오늘 3등. 자, 셀트리온 조금 처지고는 있습니다만 플러스권 유지해 놓고요.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3등 5등을 붙들어 주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4위죠. 자, 귀로 들으십시오. 자, 현재 눈은 전광판 보십시오. 여기 전광판이 아니라 우리 포트 보십시오. 현대차 1.2% 상승. 예야. 분명히 천천히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양양아. 일 열심히 해. 상사들한테 이쁨 받도록 열심히 하고. 어? 난 기정님 걱정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 현대차 들어가신 있는 분들 있죠? 마음 편하게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자, 건설 쪽 올라갑니다. GS건설 1.4, 1.5. 현대건설 또 올라가네. 그죠? 거의 보합권 팔아먹고 실컷 팔아먹고 보합권입니다.
던지를 안 했죠. 왜? 이거 시장이 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대박 막 2, 3% 팍팍 안 빠지면 적당히 들어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마이너스 더 빠지네. 던져야지 그러면. 나는 분명히 던지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가 마련대로만 딱 합니다. 제가 해가지고 빠지면 죄송합니다 딱 그럽니다. 저는 분명히 교체하자 그랬어요. 분명히. 자, 그리고 포스코. 야, 다행이다 병이야. 1%대 반등. 다행. 최악은 면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언 홍님. 앞으로 홍이라 부를게요. SK이노베이션 갖고 있는데 양호 1%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우리 산업 갖고 있죠? 양호. 야, 근데 우리 산업이 좀 약세다. 가면 축축축 치고 가면 좋은데 왜 비실비실하지? 바이오 강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앤드 바이오 가지고 있는 분들 일단 홀딩. 일단 홀딩. 자, HLB 잘 가고 있네요. 양호. 자, 2차전지 쪽으로 테마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S산전, 다 플러스. 밑에 있는 일진 머터리얼 사마컨덴서는 비리비리. 자, 수소차, 일진다이아, 우리산업, 풍국주정, 자, 뭐 등등등 다 플러스. 양호. 좀 덩치 큰 애들 2만원 3만원대는 그냥 살짝 올라가고 있고 밑에 가벼운 애들 많이 올라가네요. 그런거 좋아라 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가야 돼요. 현대건설 1.48%입니까? 플러스 1.40%입니까? 레이첼아 날려드려. 자, 새말 운동 함 우리 함 들어야 돼. 하하, 새말 운동. 예전에 우리가 힘겹게 대한민국을 건설했을 때 생각하면서 다시 현대건설이 올라가기를. 이거 아니고 헷갈리네.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누구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내 나라는 우리 힘으로. 제 나라를 만드세. 예야. 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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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짝. 아, 여기까지. 아, 저작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저작권 없는 세상 만들어달라. 그럼 안 되죠. 닥터K도 지금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강화해야 됩니다. 닥터K 저거는 저작권 등록도 안 돼 있어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그 MP3 구하지도 못해요. 참 슬픕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닥터K도 앨범 낼 겁니다. 다음에 하나씩 사주실 거죠? 잠이 오질 않아. 2019년 버전으로 스카리하게 기타 솔로 아주 끝내주는 까리한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뮤지션 계십니까? 뮤지션 특혜했습니다. 무료 채팅방 바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확대합니다. 다음 카페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안에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해 놓으십시오. 그 안에 가면 공부할 거 천지입니다. 어디 안 돌아다녀도 돼요. 유튜브에서는 동영상 보기가 용이하고요. 그게 안에 보면 전략이라든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사는 분 계십니다. 솔라무님이라고. 역시 양산이 터가 좋아. 같은 양산이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반드시 잘할 거예요. 그죠? 아, 우리 산업 또 마이너스로 밀리려고 그러나. 이거 왜 이래 이거. 해추 야우. 오빠 멋있지? 오빠 한번 믿어봐라니까, 응? 아유, 참. 가지고 있는 거 올라가잖아, 해주야. 옛날에 가지고 있는 거 다 꼬꾸라졌잖아. 현대차. 물론 좀 빠졌는데, 현대차는. 현대건설 플러스네, 지금 플러스잖아. 가지고 있는 거에 지금 챙겨먹고, 170 챙겨먹고 또 플러스잖아, 지금 더, 그지? LS산전도 뭐 올라가면 되고, 자, GS건설. 이제 마이너스 한 1% 됩니까? 마이너스 별로 없어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딱히. 자, 시장은 봐도 되겠네요.
자, 노 프라블럼이라고 좀 날려드려라. 자,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저점. 무엇이 많이, 돈이 많죠?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정도, 2200 정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뭐, 단번에 올라갈란지 안 올라갈란지 몰라도 이거 안 깨고 있죠? 상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저는 캐치했어요. 여러분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왜? 코스피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코스닥은 좀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미리, 전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쁘다는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러한 거 빨리빨리 눈치챌 줄 알면 시장 판단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만 깨면 별 무리 없어요. 안 깼으면 좋겠습니다. 깨면 여기 밑으로만 안 깨면 또 무리 없어요. 여기 정도만. 자, 외국인 형들이 이틀 연속으로 조금 쉬어가는데 이거 정도는 얼마든지 헷가닥 뒤집을 수 있다. 뒤빌 수 있다 하려니까 완전 경상도거든. 그죠? 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모바일로, 직장인들은 모바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닥터K가 카카오톡으로 날려주니까, 밖에서 일일이 이거 탭을 바꿔야 되잖아. 예를 들면, 현재가 화면 보다가 시장 화면 보고 돌아가려면 정신도 없는데, 닥터K가 카카오톡 날려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용이합니까? 어떻게 날려준다? 이렇게 날려준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앞전 상황들, 보시면, 시장 판단하기 상당히 용이해서 좋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식도 투자 아닙니까? 컨설팅도 투자 금 대비해서 큰 금액도 아니다 싶으시면 경험 많은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도 받고 하는 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닥터K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료 회원 가입하십시오. 무료 방송 지속됩니다. 유료한다고 헷가닥 바로 무료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료는 끝까지 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 프로그램이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매수로 빨리 전환해야 좋습니다. 자, 선물을 외국인이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심하게 조지진 않겠다. 그죠? 심하게 조지진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조절하는 거죠. 한꺼번에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콜 옵션 날라가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콜 옵션 너무 날라가면 안 된다고. 누가 돈 번다고요? 올라가면? 개인들이 콜 옵션에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양쪽 다 프리미엄 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흔든다고요. 옵션 만기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아닙니까? 그죠? 며칠 안 남았어요. 이거 다 까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아시겠어요? 누가 매도 주로 한다? 기관 외국인 주로 한다고요. 그죠? 누가 주로 산다? 꽝대급 각오하고 개인들이 주로 산다고요. 그죠? 이게 이제 만기, 예상되는 수익, 차트인데, 개인은 상방으로 그렇습니다. 금융 투자는 약간 하방으로 그렇고요. 기관은 약간 하방으로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약간 상방으로, 그죠? 약간 상방으로 양매수에 가까운 약간 상방, 그죠? 외국인이 그러니까 하방으로 안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죠? 외국인이 사 들어간다니까요. 하방으로 때릴 이유가 강하게 때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를 이렇게 막 흔드는 거는 다 그런 이유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우리 산업이 1%도 빠지네. 아, 참, 뭔가 다 토하네, 이거는. 자, 그 대신에 현대건설하고 주포인 현대차가 갑니다. 그럼 양호 거죠.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는 좀안 가면, 어떤 건좀 지속적으로 가면서 전체가 상방으로 가면 양호한 거거든요. 현대건설 오늘 기관 외국인 이틀 정도 매도 넣어둔 거, 숨 고르기 했던 거, 다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일도 안 깨요. 양호, 올라가면 돼. 문제 없어요. 우리 주력은 현대건설이다. 현대차 처지면 밑으로 빠질 것 같죠? 근데 올려 땡기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데 생각 변함없어요. 자, 레이첼아, 난 기정님, 현대차 그냥 홀딩. 그렇게 남겨줘. 걱정하고 있는데. 닥터케이 도망갈까 싶어 걱정하고 계신데 현대차 홀딩 이렇게 날려드려.
자, 이렇게 수시로 날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냥 무슨 특파원이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료도 하고 있으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자, LS3전이 여기가 이제 안 깨져야 되는데, 깨기보다는 반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그렇게 나쁜 게 있어서 시장이. 그죠? 이것도 2차전지 테마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그죠? 잘 안 하는 테마인데, 이거 뭡니까? 그죠? 여기 이격 많이 있는, 그거 노리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조금 비실비실합니다. 닥터케이 별로 원래 선호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왜 들어갔느냐? 다른 종목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쭉쭉 끌고 가면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 다른 종목들도 업종 대표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쪽에 다 위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돈을 놀리기는 싫고, 우리도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갈 만한 게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본 게, 아, 이만큼 이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우리 산업 같은 것도 수소차 테마, 수소차가 많이 죽었거든요, 위에서.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다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섰기 때문에, 먼저 조정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받고 사자마자는 갔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현대차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NS산전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좀 별로네요. 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산업 아직까지 양호입니다. 아직까지 매우게 들어오고 있어요. 한번 필 받으면 이런 건 한번 올라간다고요. 일단 38,000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 36,000에서 던집니다. GS건설 딱 지지해야 될 자리 딱 지지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노 프라브럼입니다. 다시 GS건설은 우리 창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날려줘야지. 눈이 나빠가지고요. 아, 카카오 채팅 보려면 저기 있는데 눈 잘 안 보여요. 자, 셀트리온도 양호입니다. 셀트리온도 20일 돌파할 것 같은 느낌, 아, 60일 돌파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일단 바로 위에 또 그 이거 뭡니까, 볼린저 밴드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미리 저기 위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 홀딩, 그죠? 20일 안 깨면 홀딩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그냥 무조건 들고 가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닥터케이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상한 데서. 그죠? 싱크대인가 뭐 희한한 데서는 무조건 들고 가라매. 뽕이다, 그러세요. 주야우, 들고 가면 돼. 현대건설, 왜? 좀 빠진다고? 자, 바이오 오늘 강세고, 현대건설 그냥 홀딩. 들고 갑니다, 그냥. 여기 안 깨면 홀딩입니다. 여기 안 깨면. 자, 64,500원 안 깨면 홀딩입니다. 그냥 홀딩 할래요. 어제도 홀딩 했는데. 그죠? 조금 흔들리는 거 각오합시다. 그거 안 까질라 하다가 붕붕 띄울 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냥 홀딩합니다. 왜 자꾸 홀딩하는 줄 알아요? 시장이 좋아가지고 자꾸 한 번씩 붕붕붕 날라댕긴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주도주 군이다, 괜찮은 군이다 싶으면 그냥 들고 갈랍니다. 너무 빠른 매매 안 합니다. 지금 작전이 달라요. 예전하고 시장 안 좋을 때 빨리빨리 짧게 짧게 끊었는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조금씩 들고 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쪽은 금융쪽이 약세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아모레 퍼시픽, 뭐, 그죠? 그 다음에 LG 생활 건강,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쪽이 약간 약세입니다. 이마트, 헌기님. 자, 이거 뭐 갑니까? 못 간다고. 그죠? 여기 살라고 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안 가, 안 가. 안 가죠? 안 갑니다. 오늘 바이오를 막 몰렸네. 야. 잠깐만. 지금 에드님이 대웅제약 가지고 있잖아, 그죠? 대웅제약 HLB 여기 몰려있어, 세 개. 와, 양호.
자, 그러면 셀트리온 삼행제 체크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에드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21만 5천원 여기 깨지면 던져나가세요. 던져나가세요. 해주. 다 알지? 다 들었지? 왜? 뭐 빠지는 거안 쳐다보면, 아까 빠지는 거 용인 안 합니다. 잘못하면 빠지면, 20일까지 빠지면 한 5천원 기아내야 되기 때문에, 5, 6천원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워요. 3%나 토해낸 겁니다. 여기 깨지면 차근차근 던져나가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7만 3천원권 깨지면 차근차근 던져나가세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다 동일 6만 1천원권 정도 깨지면 챙겨나가세요. 플러스권이든 마이너스권이든 밑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가격대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야, 바이로매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거냐? 야, 종근당 갖고 있죠? 종근당 그냥 홀딩. 여기 안 깨진 별 무리 없어. 10만 4천원권 안 무너진 별 무리 없으니까 가지고 계시죠? 홀딩. 신영이도 가지고 있지. 홀딩. 대용제약. 야, 대용제약은 짧게. 이거 꼭대기거든요. 여기 딱 무너지면 던지세요. 20만 5천원 깨지면 던지세요. 20만 5,400원 여기 깨지면 밑으로 푹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안 깨지면 홀딩. 그거 안 깨지면 홀딩. 신라젠, 뭐야, 재석이가 신라젠 갖고 있던가, 헷갈려. 어쨌든 여기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있으니까 다 참고하십시오. 자, 바이오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오늘 바이오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럼 뭐, 요점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딱 보시고, 밑에 20일과 60일 깨지면 안 된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20일, 60일 깨지면 그냥 차근차근 챙겨 나가십시오. HLB, 와, 폭등. 5%, 야우! 에드님, 와우, 축하합니다. 날라가요. 야우, 제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좋아. 그죠?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는데 재수로 하면. 제가 셀프 떼치 할게요. 말 조심해. 뭐, 재수 무슨 재수? 실력이지. 여기 85,000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음봉 하나 딱 떨어진다. 큰 음봉 떨어진다. 챙겨 나가세요. CJ 헬로처럼 챙겨 나가세요. 79,200원 깨기 시작하면, 3분의 1, 3분의 1, 다 던지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 된다, 안 된다. 시간 되면 던져 먹었던 거 77,000원 다시 사놓.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디까지? 60일 안 깨질 때까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분봉으로. 밤에 하는 거좀 봤죠? 어떻게 한다? 여기 박스권 딱 꺼놓고. 여기 딱 꺼놓고. 밀리면 팔고. 여기 오면 사고. 사고 팔고 하라. 야, 참. 닥터케이 운이 열리는 겁니까? 닥터케이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VIP 포트폴리오가 지금 나르려고 폼 잡고 있어요. 이야, 5% 넘게 날라. 그러다가 지금 헤드님이 진짜 재수발 받았어. 뭔 재수발인가 하면 여기 5개 있거든. 바이오에 5개 있다니까? 다 올라가네. 좋아 죽겠네. 예요. 그죠? 인트론 바이오 체크해야지. 아이고. 신라젠 황기님이 가지고 있지? 나머지 다 홀딩. 그냥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오, 인트론 바이오도 일단 양호. 여기 18,500원 안 깨면 홀딩. 해주하고 잘 알지? 18,500원 안 깨면 홀딩. 이건 유료방에 좀 날려드려. 유료방 맞춤이니까 이게 안 깨면 홀딩. 야, 씨, 죽이네. 닥터K, 운이 열리는 것 같아. 닥터K와 함께 하십시오. 운빨 받고 있는 남자입니다. 사람 알아보는 것도 능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넥스. 믿든가 말든가. 믿는 사람은 13분 같이 합니다. 13분 맞죠? 너무 감사합니다. 믿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 열심히 해볼게요. 트럼 봐요. 바이넥스인데 왜 안 넘어가나? 아이구야, 운빨 받는다니까. 어? 재수가 이거 안 깨지면 던지지 마. 18,000원 안 깨지면 던지지 마. 홀딩 하다가 여기 11,470원 가가지고 희말이 없으면 그때 차근차근 챙겨 나와. 이때까지 본 정도 가지고만, 이때까지 공부한 정도로만 가지고도 할수 있을 거야. 어저께 핵심 필살기 공부 많이 하더만 진작 하고 싶었지. 야, 내가 왜 여기 샀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 여기
일단 아이고 저장 아니야 복사 흥기님 깜짝이야 왜 깜짝 신라젠 불러가지고 자 다들 반갑고요. 아이비님 오랜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안 보여가지고 무슨 일 있나 생각했습니다. 닥터케이는 여러분들 한분한 분한테 다 관심 있어요. 에 홍역 걸린 건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다 기억한다고. 얄팍한 놈 아니라고요. 이름 다 기억한다고요. 예? 근데 현대건설 왜 밀리냐? 아, 짜증나게. 아. 지수가 조금 밀립니다. 0.18. 자, 외국인 팔고 있습니다. 현물. 선물은 잡아주고 있고요. 코스닥을 같이 던지고 있네요. 기관이. 아, 이마트 불렀다고? 그래, 저 뭐랬어요. 이마트 만약에 그죠? 본인이 드롱 샀다면 안 사서 다행이지. 빠진다 아닙니까?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원 포인트 레슨 해주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뭐 갖고 있고 다 기억하잖아 어느 정도. 머리 나쁘진 않아요. DPC 들어왔다. 지금 아씨 좀 짜증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팍팍 가주면 좋겠는데 좀 비실비실 되고 있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지. 닥터케이는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뭐? 닥터케이도 일종의 인덱스 펀드예요. 시장 그죠? 대형 우량주만 주로 하기 때문에 시장 처지면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 이 저점 깨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원수님 버전인데 안 되는데. 밑으로 빠지면. 형이라 했다고 또 뭐라 하는가? 아는가 몰라. 내가 왜네 형이니? 미안해요, 형. 전 다, 저분 나이 작으면 다 오빠라 그러라 하고요. 저분 나이 많으면 다 형이에요. 현대차 갑니다. 자, 해주야. 포트폴리오에 현대차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까지 있잖아, 그지? 현대차가 비실할 때 현대건설이 어느 정도 받쳐줬고, 현대건설 약간 주춤주춤할 때 현대차가 또 올라가니까, 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아지는 거거든. 산거 전부 다 까지면 좀 곤란한데, 그런 식으로, 밸런스 맞춰가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는 얘 여기 영심을 찾네. 이그젝스. 이그젝스 홀딩. 홀딩이고, 여기 안 깨면 홀딩입니다. 1940은 안 깨면 홀딩입니다. 너무 그럼 많이 까지나? 2000원에 1%면 200원, 20원 아닙니까? 40원, 60원이면 3%니까 너무 길고, 1970원 안 깨면 홀딩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힘이 떨어진 듯한데, 여기 안 깨지면 홀딩, 인수일님. 1970원 안 깨면 홀딩입니다. 남겨드려. 레체라. 이그젝스. 1970원 안 깨면 홀딩. 유료방에다가. 바쁘냐? 내가 날릴게. 아. 근데 뭐큰 걱정은 안 해요. 큰 걱정 안 하는데 좀 시원시원하게 가주면 좋은데 좀 비실비실하게 짜증나서 그래요.
1970은 깨지면 그냥 다 던지시라 그래. 이거는 올 만큼 왔기 때문에 1970은 깨지면 다 던져. 이렇게 딱 남겨줘. 듣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디피씨 뭐 잠깐만 봐 보죠. 디피씨 보초병 들어갔다고? 오늘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눌려주면 들어가라 했어요. 실패. 오늘 들어간 거 여기서 들어가야 돼. 여기 밑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왔다 갔다 눌려준다 했는데 꼭대기에서 들어갔다고. 오늘 단기 꼭대기 그죠? 들어갈래도 6500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세부적인 거 말해줄 때잘 기억해 놓으세요. 외국인이 선물은 사주고 있는데 현물은 지금 살짝 팔고 있어. 그게 좀 그래요, 지금 현재. 선물 이렇게 산거 좋은데 현물을 자꾸 팔고 있고. 코스닥은 양호하고 코스피도 여기를 안 깨야 돼. 이 정도. 닥터K가 평소에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로 단련이 되어 있는 클릭질 때문에 여기서 그래도 효과가 있네. 바빠요, 바빠. 둘다 날려주려고 하니까 힘들어. 물론 한쪽에만 날려도 되는데. 유료에 조금이라도, 그죠? 근데 일주일은 똑같이 한다 했어요, 일단. 죄송합니다. 선물이, 선물로 적당히 받쳐놓은 거 양호해,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게 만들 거예요, 아마. 누구한테 힘들다? 옵션 가진 사람한테 힘들게 하려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양쪽 다 마이너스입니다. 볼래요? 양쪽 다 마이너스. 그죠? 망이 벌써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40%, 30%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면 다 까져요, 프리미엄. 그래서 왔다 갔다 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시킨다고. 누가? 돈 많은 기관 외국인 형들이.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 우리 산업 좀 빠지네. 그리고 LF산업은 보합이고, 우리 산업 빠진다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얼마 안 났어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1%도 안난것 같아. 그죠? 잘못 가니까 그런 거. 여기는 샀기 때문에. 그죠? 좀 짜증나네요. 아, 이거를. 술소차. 오늘 엔터 쪽도 괜찮고. 에이, 수소차 오늘 조금 약세네. 어차피 이쪽으로 가지는 거 없죠? 아, RFIC 가지고 있다. 저기, 에드님이. 전부 플러스네, 거의. 와. 어디 지켜야 된다 했죠? 여기 21이나 여기 안 깨면 문제 없어요. 지승님은 오래간만이네요. 예전에 저 같이 채팅방도 했었죠. 다음 카페에 그 뭡니까 녹화 방송 보다 보면 밑에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거든요. 거기 오셔서 공부할 거리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셔도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너무 활동을 안 해가지고 대출이 됐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려면 그랬는데 또 뭐 그런 거 여의치 않고 들어오시니까 제가 또 반갑게 저도 맞아 드리잖아요. 뭐 그죠? 뭐 어디 기분 뭐 개인적으로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면 또 같이 하시면 돼요. 믿음이 있다면 유료방 같이 해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죠?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같이 하시는데 별로 무리는 없을 겁니다. 채팅 잘 적응이 안 된다. 이제 유료방에는 채팅이 저 말고는 안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무료방이나 이럴 때는 수다도 막 날아가고 하면 좀 그게 안 맞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는 있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 그러니까 막 쉽게 툭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내가 한 5천 넘어간다 자본금, 그러면 유료 같이 하십시오. 그죠? VIP는 억 단위 넘어간다면 옵션 해보셨잖아. 제가 옵션 필살기도 날릴 겁니다. 한 달에 50만원인데 그죠?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별로 그렇게 뭐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드리는 거에 비해서. 옵션 해보셨다 했잖아요. 자, 기억력 좋죠. 서울에서 뭐 하신지 다 기억해요. 저 빵 관련된 거 하신다 아닙니까? 빵집. 그죠? 다 기억해요. 머리 좋은 편입니다. 제가. 아휴. 아, 우리 산업. 연대건설 봐라. 뭐야, 레이첼아. 이거 빠진다고 이야기 한 거잖아. 그지? 뭐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 크게 바다닥 그리고 싶을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좀 냅두고 싶어. 지 알아서 하도록. 방목이야, 방목. 지금, 전략은 약간 방목. 알아서 풀 뜯어먹고, 알아서 커라고. 뭐, 알아서 지가, 장만 좀 지가 알아서 올라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한다고. 아니 너는 해도 되지. 레이첼아 너는 해도 된다고. 왜? 너는 지금 낮에 오전 시간은 거의 전업이나 똑같잖아. 그러면 너는 팔고 너는 사고 너는 공부도 했잖아. 너는 알아서 해도 돼. 나는 전부 다 애게 말해야 되니까 직장인들 내가 던져 잃어버리면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걸못 쫓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너는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빨리 할 줄 아는 사람들 해도 된다고 이 빠지는 거 눈에 다 보이고 던지고 싶어가 지금 손이 건질했다 하잖아. 당연하거든요. 탁트케이하고 같이 하면 이 은봉 장대 은봉 이런 거랑 못 버텨야 합니다. 너무 빨리 던져 진짜로. 양양이가 지금 일하러 갔는데 안 버텨 이런 거 던져버립니다. 선수의 피들이 흐른다니까 지금. 선수의 피들이 흐른다고. 어떻게 못하겠어요. 나중에 지나보세요. 레이첼이도 지금 우리 유료 회원입니다. 닥터K가 집중적으로 케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 하고 있어. 서비스. 무료 회원들한테도 채팅 서비스 해주고 있다고 닥터K 말하는 거 거의 다 옮겨주고 있어요. 유료는 당연하고. 그러면 제가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죠? 모른 척 안 해요. 하나를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으면 했고. 그죠? 그렇다고 너무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더 애정을 갖고 케어하겠다 이겁니다. 시장이 그냥 여기 안에서 비리비리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장 후반 정태가 외국인이 훅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업발. 개업발? 개업발 받아야 되는데, 받을 듯 말 듯, 에듀님만 개업발 받는 것 같고요. 아, 닥터케이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반반인데, 그러면 재수발 있는 에듀님이 좀 닥터케이 흥해라고 한번 한마디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면서 닥터케이 한번 밝은 미래를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죠. 다같이 개업하고 첫날입니다. 우리는 할 겁니다. 닥터케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인데 그 앞에 한 글자 더 있어요. K투자그룹이라고 붙이고 제가 회장이라고 저 스스로 명했습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니 혼자 하면서 무슨 회장? 내 혼자한테 회장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씨를 뿌린다고요?
전 해낼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 닥터케이 팀원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으시면 같이 하십시오. 열정 하나는 누구한테 꿀리잖아요. 실력 별로 꿀린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 같이 하십시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더 검증하십시오. No problem. 유료 전환했다고 무료 방송 안 멈춥니다. 계속합니다. 유료 회원 여러분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을 넓게 가지고, 그죠? 넓게 가지시고 좀 베푼다 생각하십시오. 그죠? 다 숨겨두고 우리만 봐도 되겠죠? 그러나 넓게, 그죠? 넓게 보시고 장중에 날아가는 걸 대응을 못한다 아닙니까? 아침에 1시간 물론 중요한데 낮에 날아가는 거 그거를 유료방 회원들 말고는 못 봤잖아요. 그러면 케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맛보기 정도밖에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해 하실 건 없습니다. 억울해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죠? 현대건설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자, GS건설 뭐 그만 해요. 현대건설 가면 GS건설도 갈 거예요 아마. 여기 둘이가 문제예요. 우리 산업하고 약세인 종목 역시 약세. 참, 이번에 한 번 더 느낍니다. 그죠? 왜? 이것만 딱 일단 딴 거 별로 할 것도 없어 사실. 뭐 약세? 이 위에 있는 건 비교적 강세. 포트폴리오 강세. 그죠? 그죠? 여기 올라갈 거, 여기 이격 보고 들어갔고 약간 약세. 우리 산업 올라갔다 대번 밀렸잖아요. 약간 약세.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GS건설은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no problem. 창이야, 돈 좀 또 세자야. 이거 올라가면 또 돈 세는 거 아니야. 창이 이번 달 좋아 죽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맞아떨어지면. 직장인인데 제가 알기로 돈 천만 원 넘게 벌었어요. 참. 아유, 셀트리온, 현 뭡니까? 하나 케미칼, 현대 위아, 들어간 것만 다 먹었어. 그죠? 현대건설도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닥터케이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요. 인실님, 같이 갑시다. 우리 회원 아닙니까? 같이 가면 돼요. 그죠?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가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20년 후에는 찍으면 찍는 대로 가는 진짜 그런 할머니 되고 싶다. 멋진 생각입니다. 20년 지나봐야 75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숙녀의 나이를. 70,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76세거든요. 45년생 같으면 맞습니까? 75시네. 우리 어머니가 73시거든요. 정정하시다니까? 앞으로는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속된 표현으로 안 죽는데, 저 포함해서 안 죽는데, 나이 들어도 안 죽는데, 먹고 살 거리 막막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식 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여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학원비 내고 수업료 내고 대학교 입학했다 생각하시라니까 한두 달 듣고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대학교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쭉 하면서 트레이닝 내 아는 거 그대로 손으로 안 옮기실 겁니다. 그거 옮겨질 때까지 옆에서 트레이닝 좀 받아보시라고요. 닥터케이도 같이 합니다. 플레잉 코치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뽀꾸기면 날리는 게 아니라, 그죠? 저도 같이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야, 한미약품 들어올리네. 야, 와우. 이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눌려주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관심권에 넣습니다, 이제. 종근당도 뭐 양호합니다. 종근당 올라가네. 양호. 신영이 양호. 야, 신영아, 뭐 갖고 있냐? 한번 날려봐봐. 너 뭐 갖고 있는 거 잘 모르겠다, 지금. 채팅방에 캡처로 날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적어도 되고 캡처로 날려줬으면 좋겠다. 평균 단가하고 다 나오는 걸로 채팅방에 좀 날려줘. 유료방에다가 이렇게 되면 야 HLB 와 애드님 좋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에 다섯 종목 있거든요. HLB 생명과학도 있잖아. 잠깐 보자. 닥터케하고 운대어 맞아떨어진 겁니까? 와우. 이것도 18,000까지 노립니다. 자, 그럼 이거 포함시켜놔야지. 다른 것도 보는데 회원 걸 안 봐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현대건설 플러스 0.8, 현대차 0.74 마이너스, GS건설 1.51 마이너스, LS산전 좀 까졌네. 종근당, 우리산업, 아 약세가 두 개가 문제네. 그래, 거의 포트폴리오네. 내 포트폴리오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영아, 6개씩 하지 말고 4개만 정도 해. 뭐 사라한다고 다 사지 말고, 나중에 관리하기 힘들거든. 한 4개만 사고. 닥터기 뭐부터 던지는 줄 아십니까? 약세부터 던져요.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플러스 나 있는 거 던지고 마이너스에 물 타죠. 저는 반대로 합니다. 마이너스 제껴버리고 플러스 간 놈에다 더 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신영이 있죠?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아까 헝기님 있죠? 말레이시아에서 듣고 있어요. 닥터케이 글로벌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구독자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몰라서 못 듣고 있지 알아지기만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사람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위에 상단이 닥터케이 포트폴리오인데 양호입니다. 양호. 여러분들 사고 난 다음에 1% 2% 안 까진 적 있습니까? 너무 저어할 필요는 없어요. 워낙 닥터케이가 상에 잘 가니까 마이너스 뜨고 있어서 조금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양호입니다. 주포들이 플러스 아닙니까? 주포 현대건설이 플러스거든. 그죠? 그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었잖아요 또. 그죠? 뭐 어디 마이너스 5% 7%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마이너스 5% 되면 알아서 다 던지세요. 제가 혹시나 버티자 해도 여러분들 알아서 던지세요. 버티자고 이야기도 안 하겠지만, 그죠? 저는 마이너스 5% 이런 거 잘 안 가져갑니다. 아, JJ가 있구나. 오스템 임플란트 안 파야지, 그러니까. JJ 있냐? 아, 지난 우리 다 있자. 앞으로 잘하는데, 야, 이거 방송했잖아. 밑으로 깨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던지라 그랬어, 분명히. 제가 제시하는데, 그 말이 확률이 높다 생각하고 본인들이 봤을 때 그 말대로 많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한 것마다 틀리면 여기 안 들어오겠죠? 그죠? 더더군다나 돈 내고 같이 안 하겠죠? 그러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고압선 다 뚫을래. 다 흘리 한다고. 신라제. 헌기놈들 은근히 재밌어. 신라젠 아직도 조금 그래요. 뚫어야 좋은 겁니다. 아직까지 고압선 영향권이야. 그러니까 그 올라가도 8만원 영향권이야. 근데 HLB는 이만큼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올라가 잘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재밌어. 내보다 5살 작은데 말로 하면 좀 그렇겠죠. 좀 더 친해지면. 아 짜증나. 우리 산업하고 LS산전이 빨리 좀 반등해주면 이제 끝내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거 팍 같이 가면 전부 빨개지면서 이제 다섯 개가 다 빨개지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찌지직 팔까요? 얼마 갖고 있는데 얼마? 야 흥기님은 지금 무료 회원인데 아주 적절하게 닥터케이를 잘 이용하고 있어. 질문 억수로 많이 하고 참 안 바쁘니까 안 바쁘니까 그렇게 해드립니다. 바쁘면 말 못해. 다음 주부터는 말 듣기가 좀 힘들 겁니다. 아무래도. 채영이 친구인데 말라라. 채영이 친구인데 말라라. 73,500. 또 언제 사가지고 또 73,500원이야. 언제 샀는데요? 또 이런데 또 샀죠. 이런데. 아직 나 사자고 나는 신라제는 말하고 싶은 자리 없어요. 아직까지. 버텨야지. 이거는 버틸만 해요. 그냥. 이거 버티세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 왜? 시장 판단이 중요한 거거든. 다른 거 다 올라가니까 나도 관란다 이러고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강하게 뚫으면 한 8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뚫었다가 밀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끊어 나오라고. 그러고 이 종목에 굳이 신라젠에 승부 걸어야 되겠다 싶어 올라탔다가 눌려줄 때 다시 매수.
위에 올라가가 튕겨 내려갔다 또 매도. 내려오면 또 매수. 치고받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저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애매한데 들어가면 자꾸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고압선 내비두고, 이평선을 저는 농담 삼아 고압선이라 합니다. 올라가면 머리 다 탄다고 지직한다 그러는데, 위에 그떡 받쳐놓고 왜 사냐고. 바로 딱 붙어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럼 제 생각 그래요. 부담되면 사사살 끊어가든지. 근데 돌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던지지 말고 조금 뭐 본인이 안 내키면 지금 여기서 적당히 조금 청산하고 여기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여기 안에서 사고 팔고 하든지 그럼 여기 안에서 무슨 말? 73,400원에서 74,900원 사이에서 사고 팔고 하든지 그러다 강하게 올라가면 홀딩 밑으로 쳐진다 싶으면 또 던졌다가 다 말고 그렇게 하세요. 채영이 친구면 딸내미하고 친구인데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유. 나중에 저녁에 채영이 안 바쁘면 인사 한번 해달라 해주세요. 목소리 듣고 싶다고. 대장님, 안녕하세요. 플레이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저 보고 싶어 했다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바이바이! 이렇게. 아, 목소리가 또렷또렷한 게 너무 귀여워. 자, 오늘은 개업 기념으로 10시까지 할게요. 개업 기념. 아, 개업 기념으로 내가 컴퓨터 한대 사달랬는데, 아, 참. 기마이가 없어. 기마이라면 알아듣습니까? 와, 그래. 하나 사 이래버리면 되는데, 지금 이틀 끌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만났는데, 어제는 우리 막내 동생 조카 100일이어서 잠깐 갔는데, 그때 이야기할 타임이 아니었다면, 오늘 가서 이야기 안 하면 삐져버려야지. 잘 가면 좋은데 조금 희말이 없어 조금 희말이 없어 근데 막큰 무리 없어요 이게 컴퓨터가 하나 빨리 더 필요해 지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자 현대건설 당연해요 월세 안 깨면 별로 무리 없어요 무리 없는데 일단 좀 버텨볼랍니다. 그죠? 그냥 조금 까지는 거 용인합시다. 먹었잖아, 많이 먹었잖아요. 아까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북 치고 가면 못 따라간다고요. 직장인들 특히. 그래서 조금 먹은 거좀 내준다 생각하고 적당히 들어가면 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현대차 무리 없어요. 중장기 들고 가는데 직장인들 이거 사놓고 적당히 그냥 일하세요. 그냥 약간 쳐져도 적립식 펀드 내거 내가 든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조금 사 들어가면 너무 빨리 말고 그죠? 중간중간에 한 달에 한번 내지는 보름에 한 번씩 아니면 닥터케 이야기할 때 돈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씩 사 나간 평균 단가 적당히 맞춰지거든요. 나중에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사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다. NC소프트. 지금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마세요. 일단 재수가. 응? NC소프트. 관리 안 돼. 잠깐 보자. 아, 나도 지금 정신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NC소프트. 어디 갔냐? 여기 있는데. 찾지를 못하겠네. 아, 왜냐면, 여기, 뭐, 쳐놓으면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거든. 있거든, 분명히. 없나? 빼버렸나?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옆쪽으로 바꿨네. 여기로 바꿔놓았네. 재수가? 뭐 때문에 갑자기 한 호흡 딱 멈추고 재수가 이렇게 부른지 좀, 혹시,
혹시 가늠이 되니?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살까요?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막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는 줄 알겠니? 여기 지지권이라고? 온봉으로 떨어지는 거는. 온봉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런 거 패스, 그냥 패스. 패스라고. 121에 지지는 받는데, 온봉은 왜못 보냐고, 온봉은. 물론, 여기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은봉이 이렇게 너무 크기 때문에 별로라고, 그냥 패스하라고. 올라가 봐야, 여기 위에서 저항권 한거 있고, 그냥 거시기 하니까 이거 패스. 그리고 종목도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패스. 정리할 거좀 정리하고, 그리고, 부럭 이런 거 들으지만, 이거 기법이 있거든. 이런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추세 좋게 가던 놈이 확 무너졌을 때 한번 리바운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게 좀 적용이 안될것 같아. 여기서 자꾸 무너져. 그러면 리바운드 세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고급이라고, 고급. 여기 권역에서는 해볼 만하다고, 여기가. 딱. 왜? 거의 추세대로 가다가 한번 빡 무너진 거거든? 이거는 리바운드 하면 나온다고. 한번 또 무너졌어. 그래 올라갔는데 강하게 못 가고 또 무너지잖아? 이제 무너질 가능성 좀 있다고. 이해된다. 전부 다 1번 눌러. 이해야. 이해된다. 자꾸 추세 흔들흔들하고 무너지면 올라가기보다 여기 권역하고 다르다니까? 이런 게 고급 기법이에요. 고급이에요, 이런 거는. 아이리스님, 오래간만. 간만. 허니, 거, 야오. 나 세울이 나간 바람에 엄청 울었다? 그것도 사람 많은 옷가게에서 눈물 질질 흘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봐도 눈이 벌거니까. 왜 눈이 붉은데 나말안 했다? 오케이. 본인 사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집에 일인데도 열심히 하는 당신 멋있어요. 세율이 나가니까 12명인가 한꺼번에 나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개업하는 날에 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가시는군요. 그렇게 표현했어. 그건 아니지 않냐? 하니고고가 거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최고 오래됐으니까 내가 한마디 할게. 더 이상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유료 전화는 했는데 무료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 한적 없어. 돈안 내면 못 든다 한 적도 없고 당연히 좀 차이는 날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고 그건 또 당연한 거고. 그냥 유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십시오. 이제 저도 사업자 등록증 내서 너무 기쁩니다 하고 금요일날 딱 올리니까 축하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 이런 방구도 없더니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방송하고 내가 이제 바람 좀 쉬러 갔는데 갑자기 세율이가 그 방송까지 같이 있었는데 자존심 상했겠지, 약간. 그런 거 있었어. 내가 하도 까니까. 난 농담으로 하는 건데. 자기도 나중에 우리 개인톡 주고받았는데, 그거 아니다 하는데. 뭐, 심란해서 그런가. 자기 딴엔 잠깐 쉬고 오겠다는 건데, 나는 와, 충격이 좀 오는 거야. 그러다가, 두두두두두둑 떼다 싶었는지, 열몇 명이 나갔어.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난 이야기하고 싶다고. 라이딩가. 잠깐만. 고려하여 라이딩 자기 알아서 할줄 모를까? 할줄알것 같은데 야 이거 다 던져야 되겠다 야 라이딩 아침에 다 던졌어야 된다 다 던져 그냥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아침에 다 던졌어야 되는데 다 던지라고 날려줘 아니면 3분의 2 던지라고 그래 3분의 2못 던졌냐 던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본인 거못 던졌으면 지금이라도 절반 이상 던지고 밑으로 더 쳐지면 아, 이거 진짜 보너스 건 내고 나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조상이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진짜. 내가 진짜 서운하더라, 진짜로. 유료 가입 안 한다고 서운한 거 1도 없어, 진짜 1도 없어. 본인 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그거 가지고 서운해 하진 않아. 어떻게. 사업자 등록 냈다고 그 전날 좋다고 내가 하, 여러분들 이제 저 첫발을 디딥니다 이랬는데 안 나가면 뭐돈안 내고 유료 안 하면 다 나가야 된다고 내가 뭐 겁박을 줬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14명이 나가니까 참 황당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 안 할게요. 한이 그거 왔으니까. 자, 정리할게요. 오늘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강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 뭐 그만해요. 그죠? 플러스 반, 마이너스 반 이런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할 정도 아니고 왜 파다다가 안 그리냐는 이유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이 돌아가면서 좀 플러스권을 팍팍팍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홀딩해 갈란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홀딩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수급 한번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매도세 이틀째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예상돼 있는 권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다. 코스피는 121, 21 여긴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2162 여기만 지지하면 큰 문제 없다. 그죠? 그리고 여기 빠지더라도 강한 반등세만 나오면 상관없는데 지금 만기, 옵션 만기일,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좀 흔들흔들 걸릴 가능성 높으니까 너무 동요되지는 마시라. 밑으로 박살내면 안될것 같으니까 선물로 외국인이 2,198계약으로 그렇게 많이 죽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딱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캐치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 그죠? 쫄아서 다 던지고 나면 나중에 올라가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올라갈지 안 갈지 가봐야 되는데 쫄아서 던질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서운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종료하도록 하죠. 자, 시장 나쁘지 않고, 자, 그거 하나만 더 볼게요. 뭐 해외선물 마이너스권이긴 하나 크게 문제 없습니다. 0.15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나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성심성의 있고 무료로 해줬는데, 그죠? 누가 무료로 이래 해줍니까? 그죠? 지금이야 유료 있지, 그죠? 누가 이렇게 무료로 해줍니까? 한번 데리고 와보시라니까 이렇게 해준 사람 있으면,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10시 반에 중국 춘절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반응하느냐 잘 체크하시고요. 자, 닥터케이 이제 새롭게 가열차게 유료 방도 카톡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송을 들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닥터케이 퀄리티라든지 어느 정도 확률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성실함이 있고 인간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상황이 적절치 않다 싶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 계속 어느 정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강연에 4월이 아니죠. 2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어요. 그죠? 서울에서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핵심 필사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고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스팟은 힘들겠네요.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